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그 어떤 길에도 거리낌이 없고 배움의 길을 떠나는 모든 이는 가르침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가르치며 구분하지 않는 곳 산청 단선향교 명륜당입니다. 지리산이 품은 맑고 푸른 도시 경남 산청. 이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영남 유학의 학풍을 이어온 산청 단성향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청 단성향교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개성된 지방의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치면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단성향교는 고려 인조 5년에 강누리 구인동에 창건이 되었다는 기록과 조선 세종 때 인근 서쪽에 이전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또한 있습니다. 단성향교의 현재 위치는 조선 영조 28년 때에 이전 설치가 되었으며 비탈에 그 설치되는 관계로 전학 휴무의 행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 임진왜란 시기에도 성묘가 있었다는 중수 기록에 보면 조선 초기에서도 향교 경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향교는 정부에서 토지와 노비와 노비책을 내려줘서 그것을 운영을 하였는데 현재의 그 향교는 강학 기능은 상실되고 제사 기능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성향교에서는 단성현 호적장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호적장부를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주민의 생활상이라든지 주민들의 분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산청 단성향교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륜당은 다른 향교와 다르게 누각 형식으로서 진입 공간과 강압 공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석축을 쌓아 누각 형식으로 세웠습니다. 루아 진입을 통해 강압 공간의 영역으로 출입하게 하였으며 강당인 명륜당이 누각 형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문을 평대문으로 처리하였으며 대문의 양옆으로 긴 행랑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륜당의 뒤쪽 좌우에 학생들의 생활 공간인 동제와 서재를 배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향교와는 달리 동제와 서재가 명륜당보다 안쪽에 있음으로 하여 대청과 마루는 동제와 서재가 있는 내산문 쪽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각 형식의 진입로와 독특한 지붕 형태는
단성향교 명륜당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르침을 전하는 기본적인 역할도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향교의 기능 중에서 교육기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근의 서원과 합동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개 반을 편성해서 수준에 맞는 전통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산청 단성 향교는 배움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단성 향교는 조선 영조 28년 1752년 현위치에 전학 휘모 형식으로 건립되었으며 강학 중심의 명륜당은 진입 공간과 강학 공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석축을 쌓아 루하 진입을 통해 강학 공간의 영역으로 출입하게 하였습니다. 18세기의 건축적 수법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은은한 달빛처럼 우리 곁에 스며든 배움의 향기.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입니다.